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하나 다시 올립니다. 사실은 최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 얼마 간다, 이렇게 이제 미국 달러하고 뭐 미국의 여러 가지 미국이 디폴트 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달러가 흔들리게 되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게 그게 다 국제금융과 관련된 거거든요. 네, 국제금융과 관련된 건데, 그래서 너무 어려울까 봐 제가 말씀도 못 드리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뭐 제가 축구 철학도 말씀드리고 뭐 여러 가지 화식열전도 말씀드리고, 그래도 차라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기술적인 말씀드리는 것보다 배경을 말씀드리는 게 파이코인을 이해하기 훨씬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한번 국제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콜라스 부부, 특히 이제 청대화팡, 화폐혁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정말 가슴 설렌다라는 소리를 하는데, 얘네들이 무슨 화폐혁명을 하나? 제가 그 답을 찾았어요. 정말 진정한 화폐혁명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원래요, 제가 이렇게 Who will rejuvenate your old daddy dollar? 그러니까 누가 늙은 아버지 달러를 회춘시켜 드릴 수 있을까? 이게 뭔 소리냐? 파이코인이 할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비유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령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어쩌냐 어떤 거냐면, 조선 3대 이방원이 이성계 보고, 아버지 이제 좀 물러나시죠? 이제 좀 제가 할게요. 달러 안 되겠어요? 그렇게 자꾸 돈 찍어내고 말이죠. 화폐 가치 떨어지고. 근데 달러 돈 찍어냈다고 화폐 가치 떨어지나요, 지금?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 비트코인 이후로 이더리움들 하고 쭉 나왔는데, 달러 가치 계속 떨어진다며? 근데 달러 가치 떨어지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국제금융이에요. 지금 모든 암호화폐가 지금 이런 모토를 담고 있었잖아요. 제가 했던 코인도 정말 인플레이션 화폐가 아니라 디플레이션 통화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방광기로 줄이고 뭐 가스비로 줄여서 공급을 줄여서 막 공급을 늘리는 달러나 뭐 이런 무식한 돈이 아니라, 우리는 공급을 줄이고 공급을 해서 디플레이션 통화를 만들겠다라는 게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의 얘기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말대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그런데 파이코인은 전혀 다르죠. 이건 아버지 물러나세요가 아니고, 아버지 제가 회춘시켜 드릴까요? 그동안 국제 유동성 유지하느라고 무역 적자 다 감내하고, 신흥국 자원 이동 돕기 위해서 재정 적자 감내하시고, 그 고통 이제 소자가 조금이라도 거들겠습니다. 아유, 얼마나 이뻐. 이거 화폐혁명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무슨 소리냐면, 이제 뭐, 이 세조구 이제 이방원이에요. 이방원이가 이제 자기 아버지 쫓아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아버지 쫓아냈기 때문에 자기도 누군가에서 쫓겨날 것인가를 항상 걱정했죠. 그래서 자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견제했죠. 셋째 아들 세종대왕 뭐 외할아버지도 죽이고 외삼촌도 죽이고 뭐싹 죽여버리잖아요. 아주 그냥 민씨 집안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버지한테 원망할 만한데,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래갖고 아버지 살아있을 때 왕위를 받죠. 그런 것처럼 사실 이 달러에 도전했던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령 뭐 프랑스 프랑화라든지 독일의 마르크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얘네들이 많이 엉깠죠. 근데 혼자 엉까다가 보니까 이게 잘안 되니까 유로화를 만들어서 이제 집단으로 이제 달러에 대항을 하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잘안 됐죠. 엔화도 이제 그때 연합군으로 대항을 하려고 그래. 베베 꼬였잖아요, 독일하고 일본은 패전국이기 때문에 암만 해도 좀 베베 꼬인 게 많죠. 그렇게 해서 달러에 도전을 했죠. 그 다음에 중국이 위안화로 도전했죠. 그리고 더 이상은 뭐 도전할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바닥에서부터 비트코인 들고 일어나고 또 암호화폐들이 도전을 하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전한다라는 게다 허망한 얘기라는 거죠. 왜 국제금융을 몰라서 그러고 금융위기가 왜 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고삐 풀린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는데요. 고삐 풀린 자본주의가 이제 앤드류 글린이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은 이제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는데 영국의 이제 좌파 경제학자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노동당 쪽이었죠. 노동당과 보수당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람들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이제 그러면 월급을 적게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임금이 낮았잖아요. 근데 생산성은 늘어나지 않는데 임금은 급속히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이제 저기 나중에 영국 대처 수상이 이제 그런 노동운동을 많이 두들겨 잡죠. 그래서 늙어가는 영국을 다시 뭐 젊게 만든다고 하고 이제 그러던 시절에 이제 경제학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삐 풀린 자본주의인데 어찌됐건 임금은 계속 오를 것이고 니네들 생산성은 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 니네는 이제 망하는 거고 이제 사회주의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생각대로 가진 않았죠.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자본주의가 진화를 했죠. 우리나라도 자본주의가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정말로 IMF도 있었고 뭐 80년도에 그런 또 국제적으로 큰 일도 79년도구나. 79년도에 뭐 대통령 암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나라가 우리나라는 격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 우리 남한은 자본주의가 계속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가 생기면 극복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에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라든지 달러 위기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해서 오냐면요. 처음에는 이제 유럽하고 이제 일본이 미국이 이제 전승국이 됐으니까 돈을 풀어갖고 유럽하고 일본이 막 부흥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잘 나가죠.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는 금융위기라는 말이 없었고 또 외환 자유화도 되지 않았어요. 영국에도 그때 외화를 뭐 암만 유럽이고 암만 영국이고 암만 독일이라도 내부에서만 막 그렇게 했지 돈을 들고 해외 나가서 쓰고 하는 거는 그렇게 없었다고 해요. 이럴 때는 금융위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립주의로 간 거죠. 전부 다. 고립주의 자본주의로 간 거지 이렇게 수출 위주 자본주의로 안 갔어요. 그러다가 이게 1970년도에 들어서 오일 쇼크라는 게 생기죠. 오페크를 결성을 해갖고 중동 국가들이 기름값을 확 올려버리죠. 1972년도, 73년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79년도인가 이렇게 막 70년도에 기름값을 그냥 10배, 20배 확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중동의 패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패권이 1970년도에 시작해서 2020년도 지금 막 끝나가고 있는 거죠. 석유의 패권이 끝나가니까 철천지 원수였던 시아파하고 수니파, 그러니까 페르시아인 이란하고 수니파인 하마스하고 손잡고서 어젠가 그제 일을 벌린 거죠. 다 돈 때문에 그래요. 이 오일머니가 70년도에 중동으로 올린 오일머니가 한국으로도 흘러들어오고 뭐 필리핀이나 이런 제3세계로 막 흘러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수출 경제라는 게 시작이 됐죠. 한국이 뭐 그전까지는 수출해봐야 얼마나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자동차니 뭐 여러 가지로 뭐 막 산업 발전하면서 수출을 후진국에서는 제일 먼저 수출 경제 모델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런 게 저 어디 센 거지 같은 애들이 저렇게 막 세계 시장에다가 지금 하네 이렇게 막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되면서 이게 오일머니가 환류가 되는 거죠. 다른 지역으로 서서히 금융위기라는 게 시작이 되는 터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1970년도 이러다가 결정적으로 1978년도에 중국이 세계 경제에 편입이 시작이 되네요. 뭐 닉슨 독트린하고 월남에서 철수를 하고 뭐 한국은 굉장히 막 못 살게 굴면서 지금 뭐 유럽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전부 중국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 중국을 세계 경제에 편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지금 고립주의 경제에서 정말 다변화되는 경제로 또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1991년, 1980년까지 그런 식으로 막 가다가 1991년에 소련 해체가 빵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인도까지 딱 들어오는 거죠. 한때는 세계 경제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던 중국과 인도가 별볼일 없다가 유럽에서 저 중동에서 넘쳐나는 오일머니가 돌고 돌고 돌면서 인도가 떠오르고 중국이 떠오르면서 글로벌 경제, 소위 세계화라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가는 거죠. 이 세계화로 가면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이게 처음에는 뭐 한국인이 뭐 이런 몇몇 나라들이 이렇게 세계 무역에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중국도 들어오고 이제 인도도 들어오니까 WTO 세계 무역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나름대로 룰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1996년도에 만들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2008년도에 저 WTO 만들고 난 다음에 딱 12년 만에 중국이 대국 굴기, 북경올림픽 하면서 대국 굴기를 딱 들고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 공교롭게 미국 금융위기가 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나서 미국의 금융이 많이 작살이 나죠. 이때부터 암호화폐도 태동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게 정설이죠. 사토시 나카모토 자체가 그런 말은 한 적은 없지만 이걸 보고서 이제 이걸 보고서 자기가 야, 이거 막 돈을 풀어갖고 망하는 은행 살리고 그런 피해는 뭐 서민들이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로직이 만들어지면서 그 비트코인 재단에서 그런 말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돈막 찍어내지 않는다. 그러면서 반감기에서 우리는 한도가 있다. 그래서 달러 같은 것은 인플레이션 통하지만 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디플레이션 통하다. 희소성에 의해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통하다라는 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위안화의 도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다시 12년이 지난 2020년 때가 되니까 이미 미국에서 중국을 딱 파악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립주의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너무 고립주의로 가려다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졌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은 세계화 과정에서 금융위기가 생기고 달러 위기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국가 간에 돈이 아주 자동스럽게 일어나게 하려다가 보니까 이게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다르거든요. 근데 국가 간의 이해관계 없이 비트코인은 아주 쉽게 되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아주 불법 자금, 중간에 사설 거래소에서 내부 도둑질, 이게 검증이 안 되니까 민간인들 피해가 너무나 많아지는 문제가 생긴 거죠. 결국은 이런 와중에서 마틴 월프, 아까 이거 고삐 풀린 자본주의를 쓴 이제 앤드류 쿨린의 제자인데, 옥스퍼드 대학 제자인데, 이제 이 사람이 금융위기가 나고 나서 금융공황의 시대라는 거를 쓰는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어요. 제가 요즘 비트코인하고 달러 비기 때문에 이 책을 다시 보는데, 이게 없던 금융위기가 생긴 것은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미시경제하고 거시경제의 접점의 문제다. 그러니까 거시경제라는 건 국가경제고, 미시경제는 우리 개인들 경제거든요. 그럼 개인들 경제는 그냥 이자율하고 뭐 물가상승률 이 정도에 상관이 돼 있잖아요. 근데 거시경제는 국제수지와 환율과 관련돼 있잖아요. 이게 국제수지와 환율, 그 다음에 사자 팔자 같은 이런 가격의 접점의 문제에서 있는데 이거를 금융은 경제학자들이 주로 하니까 이게 이자율만 갖고 이자율하고 환율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완전히 이런 문제가 없어지게 되려면 금융자유와 외환자유와 자본자유화가 다 되면 이런 문제는 금융위기는 없어요. 그런데 중국도 아직도 금융자유, 외환자유화 안 하고 있죠. 일본도 금융실명제 안 하고 있죠. 대부분 못 하고 있어요. 한국 같은 나라나 이걸 다 해버렸지. 그러니까 우리는 투명하니까 우리는 힘들면 힘들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옛날에 영국도 그렇게 IMF 들어가는 게 금융자유화가 안 됐을 때된 거거든요. 근데 금융자유화를 할래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왜 금융자유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금융자유화를 언제 하냐면 우리나라 1980년도에 해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가 끝났고 전두환 대통령 때로 딱 오면서 금융자유화를 하면서 소수의 재벌들과 소수의 특권층들만 활용할 수 있었던 금융을 일반 조그만 기업들이나 개인들도 금융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도 마침 또 안정이 돼가지고 시중에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최초의 무역흑자라고 그 당시 사공일 재무장관이 얘기했는데 국가의 돈이 나라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금리가 확 낮아지는 거거든요. 예금금리도 낮아지고 인플레도 낮아지고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이제 성공을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에 금융자유화 덕을 본 거거든요. 그런데 자유화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분은 뭐 자유화하면 다 좋은 줄 알고 뭐 뭐든지 다 풀어 없애고 뭐 그때 막 그랬잖아요. 무슨 뭐 부자들은 고통받게 하겠다는 둥뭐 금융실명제를 한다는 둥. 금융실명제 외환 자유화를 하잖아요. 나라 망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전까지 자유화하기 전에 꼬불쳐뒀던 돈이 아주 다 털리는 거 아니에요. 금융자유화와 어찌됐건 그런 위기를 다 극복해내고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됐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겪었던 거를 다른 나라들도 다 겪어야 돼요. 저 아시아니, 중국이니,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다 겪어야 돼요. 걔네들도. 이게 사실은요, 연착륙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다들 경착륙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지금 이게 경착륙을 해도 경착륙은 하드 크래시 그냥 우리나라가 그냥 아주 폭삭 망하듯이 뭐 이런 영국도 이렇게 폭삭 망했었고 한국도 폭삭 망했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정말 뼈저린 반성으로 체질 개선이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 중국 그거 안 하죠? 러시아 그거 안 하죠? 일본도 그런 거안 하고서 연착륙 안 하고 경착륙 안 하고 연착륙으로 하려다가 20년 까먹었죠? 결국은 국제금융, 이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이 접점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은 계속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로 이거를 세계 경제를 관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트럼프처럼 고립주의로 가든지. 근데 트럼프처럼 고립주의로 갔다간 세계 경제는 더 심각해지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의 접점에 비트코인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CBDC가 나오는 거예요. CBDC를 해가지고 이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의 접점을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CBDC로 못 푸는 게 있어요. 금융자유화는 돼요. 뭐 브라질이건 뭐 중국이건 뭐큰 나라들 은행도 없고 금융도 발달 안돼 있고 너무 지역별로 물가 차이도 심한데 이런 데서는 외환자유화는 안 돼도 금융자유화조차 안돼 있는 데서는 그런 CBDC가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미국이 달러가 저기 무역적자 정도는 좀 봐도 재정적자를 그렇게 막대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누가 금융자유화를 안 하더라도 외환자유화를 안 하더라도 이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의 접점의 문제를 일부라도 풀어준다면 달러가 살아요. 그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의 접점을 푸는 거를 금융통합이라고 그래요. 이 금융통합은 모든 사람의 꿈이었고 이걸 강제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다보스 포럼이었어요. 그거는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전체를 금융통합을 하려고 그래갖고 아주 정말로 참 흉악하게 하려고 그랬었죠. 세계 초엘리트들이. 금융통합은 해야 되니까. 그런데 파이코인은 거시경제는 손대지 않고 아직까지 법인도 손대지 않고 이 미시경제 쪽에 이 파이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230개국에서 지금 계속 어떤 물건이 거래가 되며 얼마 가격에 거래가 되며 지금 이런 걸 계속 지금 모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파이코인이 정말로 성공을 하면 금융자유화와 외환자유화의 제도적인 보완 없이도
달러가 안정되고 금융위기가 없어요. 금융위기가 없으면 미국도 달러 무식하게 그렇게 안 찍어내도 돼요. 그리고 신흥국들, 달러에 연동돼 있는 신흥국들이 그렇게 화폐가 막 왔다 갔다 하거나 미국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이게 뭐가 어려움이 청하거나 그런 게 없어져요. 물론 얘네도 뭐 조금 이상한 나라들은 이 저 파이코인도 그런 데는 채굴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파이코인이 아무도 못 풀고 있던 이 금융위기를 풀 수 있는 금융혁명가라고요. 진정한 화폐혁명가죠. 이거 어느 나라도 못했어요. 어느 나라도 못했어요. 다른 어떤 코인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각국의 KYC 정도, KYC가 달라서. 풀어놓으면 도둑놈들이 너무 많이 모이고, 안 풀어놓자니 미국이 계속 금융위기가 와야 되고. 그랬는데 화폐혁명가가 나타난 거예요. 엄청난 코인하고 지금 인연을 맺고 계신 겁니다. 결과 좋을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